맞는 물로 건강 챙기는 법 함께 알아볼 텐데요. 내 체질, 내 건강 특성에 맞는 건강수가 뭐가 있는지 기억해 두면 좋지 않아요? 기왕이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중요한 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드셔야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제안하는 물 건강법. 첫 번째로 어떤 물을 마셔야 할지 알아볼게요. 예, 이런 물을 마셔라. 첫 번째, 영양소가 풍부하게 살아있는 물을 마셔라. 아니 사실 물 하면 우리가 그냥 생수, 맹물을 생각하고 맹물에는 아무 영양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물을 물로 보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죠. 물에는 바로 이 무기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무기질 중에서 여러분한테 많이 부족할 수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 같은 무기질이 들어있는데요. 아니 뭐 들어있어봤자 얼마나 들어있으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지하수를 먹고 사는 동네들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 영양제 한두 알 정도 안 먹어도 되는 정도의 칼슘을 드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칼슘이 들어있는 데도 있고요.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마그네슘이 많은 지하수를 드시고 사시는 분들은 적게 드시고 사시는 분보다 실제로 심장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10% 내지 30% 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가가 풍부한 물을 마셔라. 그럼 봉이 김선달이 팔았던 대동강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트에 가면 파는 생수라는 비싼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이제 마트에 가면 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물이 건강하고 좋은 물인 건 맞는데요. 씁니다, 먹으면. 부드럽게 목넘김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식이랑 먹었을 때 음식 맛도 쓰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을 가공할 때는 미네랄을 많이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워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이름값을 할 만큼 미네랄이 많은 워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정수기 많이 쓰시잖아요. 물도 일단 정수를 하시면은요 거의 미네랄은 다 제거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이 영양학적 가치가 없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요 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상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마트 가면 물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고민이 됐어요. 있었는데 물은 그냥 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적정량의 물을 잘 챙겨 마시는 거에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요. 다들 어떤 물을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그냥 고소한 그리고 마시기 쉬운 보리차를 집에서 끓여 먹거든요. 네. 김승희 아나운서는 어떤 물 드세요? 저는 뭐 귀찮으니까 그냥 맹물, 생수 먹는데 마트 가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그냥 물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드시는 거를 따라하면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 교수님. 예. 저도 집에 한명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물을 만들어 주시면은 정말 행복하게 먹겠지만은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희 집에서는 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수기 물 열심히 먹습니다. 저랑 똑같고. 네. 예, 배 교수님은요? 저는 주로 결명자를 달인 물을 마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저를 달아주셨고 요즘 와이프가 챙겨주는데 이 결명자는요. 눈을 좀 맑게 해주고 안구가 충혈된다든지 야맹증에도 효과가 좀 있고요. 또 혈압을 유지시켜주고 변비도 회수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안경을 쓰지 않고 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